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인 현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가가 미연준의 목표치를 2% 넘었을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오는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예에서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17명의 대다수 위원들은 사실상 제로금리가 오는 2023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초 경제활동과 고용 수준으로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통화 및 재정정책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 발표한 -6.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록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예상보다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년과 내후년 전망치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판단하에 오히려 낮춰 잡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앞으로도 높은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 실업률은 지난 6월 발표치인 9.3%에서 7.6%로 낮춰 잡았습니다. 일자리도 예상보단 다소 개선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특히 피해가 큰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미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기존의 2% 물가 목표 달성 부분을 조화로운 2% 물가 목표 달성 대신에 장기간에 걸친 2% 물가 달성이라는 문구로 바꾸면서 2% 이상의 물가를 한동안 용인한다는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도 공식화했습니다. 물가 목표 2%를 좀 더 긴 기간의 목표로 제시를 함으로써 물가가 일정 기간 2%를 넘어서는 상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 경제 상황에서 고물가보다는 과하게 낮은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디플레이에 대한 경제가 더 해롭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좌충우돌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